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뉴스를 볼 때 요즘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너무 허망하다. 왜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늘 끊어지지 않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뉴스도 사람을 죽였다는 뉴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돈 갖고도 뭐 한다고 해도 돈도 무슨 뭐 커다란 돈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돈 갖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죽였다 라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참 너무 허망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깁니다. 영화들도 정말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묘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진리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목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목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목숨은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목숨을 잃을 그런 순간이 되었다고 합시다. 적어도 그때의 목숨을 놓칠 그때 하는 말은 가장 진지한 말이 아닐까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순간에도 좀 가볍게 하다가 끝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진짜 정말 그렇게 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죽기 전에 만약에 말을 한다면 최후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가치를 담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대하는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예?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그냥 묵직하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고 그 편지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어진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은 죽음을 앞둔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대스승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 이전에 쓴 많은 글들이 다 성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한 바울 죽음 직전에 주고 영적인 아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나름대로
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교훈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 사람한테만 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영적인 대아버지가, 대스승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대후배인, 바울보다 영적인 대후배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후배들이 오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번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우리 재밌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Season,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시즌이든 시즌이 아니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진지하게, 예?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주고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마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사람은, 인생은 무엇인지 규정을 하신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인생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 떡만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떡을 향해서 삽니다. 그래서 혹시 기름진 떡, 좋은 떡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떡만 먹고 있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게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에 대한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양식을 먹고 있다. 이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더 복된 인생 있어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복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은혜를 베푸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리게 하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리고 잘 깨닫게 하는, 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간절하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을 한번 가르치는, 전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으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입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놓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게 해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자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낼 때 그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 사람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예? 들어간 거는 같은데 안 나온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제대로 들어갔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린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주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맞죠? 근데 여러분들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영의 양식을 그 사람만 먹고 그 사람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건 맞아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예? 행복해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꺼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넣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숙한 시점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중요한 순간에 더욱더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보겠노라고 애썼던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어떻게 달라져서 오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달라져서 오신 거예요. 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것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다라고 하는 영어로 correct라고 하고 있고요. 경계하다, rebuk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권하다, encourag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인커리지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좋은 말만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저는 이런 구절에 대하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가? 예? 오는 시대를 눈으로 보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2000년 전에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로 보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날카로운 정확함이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요? 아, 최고로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 진리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예?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보다, 물론 과거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 점점 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예? 자기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좋아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남 얘기,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칭찬하는 말과 나의 자랑을 채워주는 말과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들이 아닙니까? 나의 재물을 자랑하고 나의 외모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을 예,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은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진리는 피하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인커리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 자세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자세 같은 절에 2절에 있는데 범사에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요, 그 금방 알아듣고 금방 깨닫고 금방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열매가 좋고 충실한 열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는다. 예? 여러분 콩나물은요 금세금세 자라요. 물만 주면 자라요. 그러나 이 공사를 할 때 쓰는 이 나무들은요 수백 년 동안 자라야 돼요. 참나무들 수백 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한 가르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areful instructio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럴 때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신중한 가르침으로 인크리지만 하라? 아니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인커리지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보면요, 또 두 번째 5절 보면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신하라는 말씀은 맑은 정신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신없게 일할 때가 혹시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요 정신없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꽁 잡는 게 매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성경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맑은 정신을 가지고 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쉽고 재밌고 예 모두 박수만 받고 예 좋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상적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말이죠, 우리 중직자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을 피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고난을 이기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저는 오늘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 요게 좀 필요해요. 시든영락교회 우리 전도가 필요해요. 예?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선교도 합니다만 우리 다 해야 돼요. 예?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히 받고 권능을 입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데까지. 예, 우리 이거 다 잘해야 돼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 곳에 가는 것도 당연하게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빈 자리가 있습니까? 예.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빈자리를 싫어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빈자리를 싫어한다. 예,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빈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시든영락교회와 시든영락교회 주신 직무는 이게 다입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이게 다예요.
제가 하는 목회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에 다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이거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인생의 목표가 점점점 뚜렷해집니다. 오늘 바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가 초점 맞추는 게 뭐예요? 요점에서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알수록 인생의 목표가 점점 뚜렷해지고, 이것 말고는 다른 것에 관심이 점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은 상급을 안 믿으시더군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상급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상급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구원도 공로로, 노력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열어두기 때문에 상급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장을 다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으면 받습니다. 상급은 달라져요. 상급은 틀려요. 상급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한 대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원리를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몇 주 전에 이미 묵상한 적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세계는요, 평등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축복의 세계는 부익부 빈익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때를, 젊은 분들에게 얼마 남지 않다는 말이 조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좀 순식간에 다 나이다. 10편 90편의 고백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하십시다. 교회를 데려오는 일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인도하는 일은 이제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교회로 인도해 왔다 해서 그 사람을 다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깊게 깨닫게 해주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우리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딘영락교회는 큐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큐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매일 성경이랑 교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큐티를 하니까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기가 더 좋아지고요. 믿음이 깊게 되면요, 말이 줄어들고요, 말씀이 많아지게 됩니다. 말만 주고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얘기도 재밌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재밌습니다. 아멘. 생각 따라서 한번,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아멘. 세상 얘기도 재밌습니다만 성경이 훨씬 더 생각보다 재밌어요. 예,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고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십시다. 오늘 우리가 3절 4절 보는 대로 사람들이 점점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점 느끼십니까? 저는 점점점 더 느껴요.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좋아요?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허탄한 얘기를 좋아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요즘 우리 세상이에요. 점점점점 영적으로 고갈되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허탄한 얘기 좋아하고 뭔가 재밌기만 하면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을 또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먼저 영양식 말씀을 잘 드시고 이 영양식 먹여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유언 같은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을 하게 해주시고 신중함으로 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책하며 경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인의 일을 하는, 전도를 힘있게 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